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정부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울산 지역 교육단체에 이어 울산시 교육청도 조만간 만 5세 입학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도 반대 입장을 두려시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시도 교육감 협의회 그리고 휴가 중인 노키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준비와 의견 수렴이 좀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의 반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사교육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과 학교는 12시에 끝나는 만큼 맞벌이 부부는 보육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제 생각엔 사교육 시기가 더 당겨질 것 같고요. 보육 대책도 부족해 보입니다.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던 것도 문제고요. 교육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던 전교조와 교총도 이번엔 한 배를 탔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와 울산교사노조는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유초중고교원 95%가 반대한다는 전국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조기 입학 반대 입장을 함께 했습니다. 현재 OECD 38개국 가운데 만 5세 이하 입학은 영국 등 일부뿐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만 6세 입학입니다. 일찍부터 소득에 따라 사교육 격차가 큰 상황에서 국가가 일찍 개입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조기 입학 추진은 시작부터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